안녕하세요. 나라라 마크스 채널의 마크스입니다. 이건 저희 집에 좀 오래된 로봇 청소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마존 펄필먼트 센터의 자동화 로봇입니다. 이커머스의 대표 회사인 미국의 아마존이 드론 배송을 실시하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죠. 아마존 프라임 에어라고 해서 아마존은 드론 배송에 대한 미래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워놓고 있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여러가지 드론 특허와 함께 아마존을 비롯한 이커머스 회사들의 드론 활용 방안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드론은 지난 리마스 컨퍼런스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6개의 로터 사용에 영상, 열상, 그리고 초음파 센서를 통해 주변을 감지하는 드론을 개발하여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일반 드론의 비전 센서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죠.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인공지능 자율주행 드론을 만들어 주문 시 30분 이내에 배송하겠다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2020년 9월 초 아마존은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배송용 드론 프라임 에어의 운항 허가권도 받았다고 뉴스로 보도된 바 있는데요. 배송용 드론은 대신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서만 운영하고 부계가 2.3km 이하인 소포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 서비스의 상용화까지는 앞으로도 여러 항공 규정 수립과 보안으로 수년이 더 걸리겠지만 드론이 배송으로 사용될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전기차 세계 1위 업체인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인데요. 2020년 지금 화석연료 중심의 차량에서 전기차로 곧 바뀌려 하는 변화도 더욱 빨라지는 느낌입니다. 이런 미래 준비의 일환으로 드론 관련 사업을 아마존은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 왔는데 201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 드론 배송을 위한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2013년 아마존 프라임 에어를 발표했으며 2016년 영국 정부 허가를 받고 드론 배달 실험 비행을 시작 같은 해 연말 서비스를 성공시켰습니다. 2017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배송 시연을 성공한 바 있죠. 드론 배송은 아마존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글도 준비하고 있는데 2014년 호주에서 구글은 윙 드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첫 프로토타입 드론, 즉 시제기를 만든 이후 구글은 5년 뒤인 2019년 4월에 미 연방 항공국과 교통부로부터 드론 배송 허가권도 받은 바 있죠. 사실은 구글이 아마존보다도 미국에서 항공기와 동일한 정부 승인을 획득한 최초의 무인 항공기 회사인 것이고 미국 버지니아주 크리스찬 버그에서는 이미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구글 윙 드론의 특징은 지역 파트너와 손을 잡는 것인데 이 점에서 아마존과 가장 큰 차이가 있죠. 특히 월그린사와 손을 잡았는데 월그린은 미국의 CVS와 함께 각 동네마다 거의 하나씩은 있는 대표적인 편의점과 약국을 결합한 체인점이죠. 실제 2019년 상용화한 서비스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모바일 폰으로 주문을 하면 인근 월그린 매장에서 작업자가 물품을 찾아서 걸쇠에 걸면 드론에 연결된 와이어가 끌고 하늘로 올라가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비행하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드론이 소포를 자동으로 지상에 내려놓죠. 놀라운 세상의 변화가 멀지 않았습니다. 방산업체로 유명한 록히드 마틴사는 다시금 1차 세계대전의 제펠린호를 떠올리게 하는 비행선을 선보였는데요. 이와 연계해서 아마존이 2016년 국제우주정거장의 컨셉을 따와서 아이템 배송을 위한 비행물류센터 특허를 등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아마존의 특허 개념도로 하늘 물류센터를 보여주고 있죠. 즉 하늘에는 커다란 비행선이 물건을 가지고 떠있는 상태에서 작은 드론들이 배송을 하고 비교적 작은 규모의 비행선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공급한다는 상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개념은 지금 보시는 영상으로 만들어지기도 해서 유명한데요. 이것이 정말 현실화된다면 SCM의 혁신, 즉 물류와 유통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것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일상 삶에도 많은 영향과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언택트, 즉 비대면 서비스와 이커머스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판매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함께 새로운 배송수단으로서의 드론의 잠재력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드론이 언젠가는 높은 몸값으로 현재 유명해진 라이더분들까지도 대체할 날이 멀지 않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드론 관련 아마존 특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물류센터는 2016년에 특허로 등록되었죠. 이러한 물류센터는 인구 밀집 지역에 적합치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의 인구 밀집 지역을 위해 벌집 모양으로 생긴 다층 물류센터도 고안하였는데요. 이것은 2015년 말 출원, 2017년 말에 특허로 등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대의 드론이 물류센터를 드나들 수 있도록 벌집 모양으로 설계를 한 것이죠. 셋째, 무게의 제한이 있긴 하겠지만 다소 무거운 배송 물품의 경우 드론의 집단 연결 비행을 통해 배송하는 방법도 특허로 등록하였습니다. 넷째는 드론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드론의 에너지 공급원인 배터리가 부족 시 착륙해서 충전을 할 수도 있고 가로등 같은 곳을 활용, 물품을 드랍 오프, 즉 떨어뜨리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하죠. 전봇대, 가로등과 같은 수직 구조물에 드론 도킹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기상 악화 시에 재충전 및 주유, 물품 수집, 내비게이션 재설정, 추가 배송 지시를 기다리는 곳으로 활용토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섯째, 움직이는 운송수단에 탑재된 물류센터, 드론 수리, 그리고 이착륙장의 역할입니다. 드론의 수리와 배터리 공급은 물론 필요한 물품을 드론에 적재하는 방법으로 기차의 화물칸을 연결하여 운영하는 방법, 혹은 이동하는 트럭에 컨테이너를 부착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특허로 냈죠. 여섯 번째는 미니폴리스 드론입니다. 경관의 어깨에 고정되어 있다가 분리되어 경관의 법 집행 장면을 대시캠 대신 상공에서 녹화하는 등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거시적인 장면을 위해서 미국에서는 경찰 헬기가 종종 사용되는데 상황에 따라 일일이 부를 수도 없어서 현재는 상업용 드론이 경찰과 수색용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죠. 일곱째, 드론의 음성인식 기술입니다. 실제 이 기능은 이미 IoT를 활용한 음성인식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으므로 드론을 통해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필요시에는 드론이 직접 상황을 판단하여 이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습니다. 이미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는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홈 오토메이션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죠. 한편 이런 시장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국의 오프라인 대표 유통인 월마트는 아마존의 온라인 정책에 맞서되 기존 오프라인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하는 동시에 미국 전역에 있는 5,000개의 매장을 드론을 통한 유통 네트워크로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유사한 공중물류창고 특허도 출원 신청했고 자회사로 스토어 넘버 에이스를 설립, 드론, 가상현실 등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상현실을 통해 텐트를 구입한다면 사이즈와 펼쳐서 보는 과정도 VR을 통해 구현한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컴퓨터로 유명한 IBM사의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어 함께 소개해드리는데요. 이미 2018년 여름 생체 인식 센서를 활용해서 카페인이 필요한 사람을 알아내고 커피를 배달해주거나 손을 흔들어 커피를 주문하겠다는 제스처를 할 경우 커피 배달도 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특허 출원이 되겠습니다. 제 나름 조사를 해보니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커피콥트라는 회사의 실제 브랜드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면 미래에는 드론이 알아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의 2020년 8월 기사를 보면 구글, 아마존, 월마트, UPS, DHL사의 드론 배송 전쟁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소개드린 바와 같이 구글 윙은 월그린스와의 연합, 아마존과 월마트는 자체적인 솔루션을 활용하고 UPS는 워크포스 드론 업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DHL은 중국의 팔콘이라는 드론 회사와 협업하여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배송업체인 UPS가 협업하는 워크포스 드론 업체는 드론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드론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연결하여 부동산 촬영, 각종 기기의 유지 보수, 경비 등 다양한 분야를 서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여기서 잠깐 촬영용 드론의 1위 업체인 DJI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미국에서 배송용 드론 시장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DJI도 제2의 화웨이처럼 미국의 제재 조치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드론에 탑재하지 않아도 되는 ADS-B 기능을 2020년 250g 이상 모든 드론에 의무적으로 장착하겠다고 천명한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의 연방항공청이나 미국의 정부에 호감을 주기 위해 알아서 엎드린 셈인 것이죠.
미 의회는 이미 2019년 12월에 중국산 드론 금지에 대해서 합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얼마 전 소개드렸던 안두릴사와 같은 미국 드론 업체가 군사용으로 사용 검토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 2020년 8월 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보안 및 안정성을 갖춘 드론만 구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미국산 브랜드 4개, 프랑스산 브랜드 1개 업체로만 드론 구매 업체를 제한하였습니다. 미국 업체를 제외한 프랑스의 1개 업체는 비밥 및 아나피 드론으로 알려진 페러사죠. 나머지 4개의 미국 업체는 스카이디오, 알타비안, 틸드론, 벤티즈 로보틱스의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드론 비행 시간의 혁신을 가져온 두산사의 수소 드론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SK, LG, 삼성 등과 같은 굴지의 한국 대기업들이 그동안 발전시켜온 반도체 기술과 모바일 폰에 탑재된 5G 통신 기술, 그리고 각종 항공 기술 및 센서 기능을 접목해서 4차 산업의 주역인 드론 시장에도 두각을 나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촬영용 드론이 아닌 미래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배송용 드론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주제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도 이미 얼마나 드론을 활용한 배송 및 물류에 대한 연구가 지난 5년 동안 발전해 왔는지를 보면서 새삼 놀라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드론 관련 지식과 드론 관련 가능성을 알려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